점점 추워지는 계절, 그런 추위 속에서도 안티카는 뜨거운 활동을 이어갑니다. 유닛보다 개인의 활동이 늘어난 안티카, 사무소에 와도 뭉칠 기회가 없고, 만나더라도 이렇게 인사만 주고받고 힉하고 헤어져 버리는 것도 이제는 일상. 모두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녀의 등은 그런 열정보다도 차가움이 느껴지네요. 이때라샤이! 신곡의 회의를 해야 하지만 다들 바빠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상황. 그나마 월요일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일이 칼같이 끝나는 게 힘든 세기인 만큼 여유가 있어도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모이는 멤버들이 회의를 하며 그 내용을 노트에 적어서 모이지 못한 멤버들에게 전하는 식으로 조금이나마 진행을 하는 안티카. 겨우 모인 사쿠야, 코간의 마미미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늦게나마 사무소에 도착한 키리코와 유이카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제안을 하는 식으로 어찌저찌 진행되는 안건. 그중 코간의 안건, 지금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말이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힙니다. 사쿠야가 정리를 해주었기에 깔끔했지만 마지막 메시지에서 무언가 위화감을 느끼는 프루서. 유이카는에서 괜찮은 것 같다 넘기지만 그녀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기에 가장 큰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쁜 나날 속에서 조금은 같이 활동을 할수 있는 스케줄이 들어오고 오늘은 사쿠야랑 유이카의 촬영 날. 일에 가기 전 잠깐 시간을 내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 근황 토크를 할것 같았지만 눈치가 빠른 미치미넹은 조심스럽게 사쿠야에게 쓸쓸한 기분이 드냐 물어보고, 그녀는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말하지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기운이 나고 괜찮다며 최대한 가드를 올리자 질문을 바꾸는 유이카. 최근 각자 활동하는 안티카 어떻게 생각해? 유명세를 타고 솔로 활동이 늘어난 그녀들. 사쿠야는 모두가 이렇게 노력하고 활약하는 것이야말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만으로 자신은 좋다 말하며 다시 가드를 올립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곧 촬영 시작. 사쿠야는 먼저 계산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유한, 1人で 平気か? 응. 私は 大丈夫. 그렇게 스튜디오 촬영을 시작한 두 사람. 먼저 사쿠야 촬영이 끝나고 바로 유이카의 촬영이 시작. 사쿠야의 촬영이 끝난 것에 맞춰 프로듀서가 확인하러 옵니다. 그도 사쿠야의 심정을 눈치챘기에 살짝 물어보지만 계속 가드를 하는 사쿠야. 곧 마미미도 올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사쿠야. 스튜디오를 나가기 전 다음 일정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프로듀서. 오랜만에 안티카 전원이 모여서 하는 오퍼. 드디어 안티카다운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그녀를 격려하지만 굳이 안티카로서의 활동이 아니더라도 다들 곤란한 일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솔로 활동으로 모두가 빛나고 있다며. 그걸 오히려 안티카가 방해하고 있는 거라면 그녀들이 빛날 수 있다면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솔로 활동을 밀어주는 게 어떠냐 말하는 사쿠야. 그리고 그걸 듣고 있던 한 소녀, 마미미. 그때 대화를 들은 뒤로 계속 깊게 고민하던 그녀는 촬영을 끝내고 벤치로 돌아가던 때 웅덩이에 빠져 넘어지고 맙니다. 살짝 발목을 삐고 의상도 진흙으로 엉망진창. 왜 부르지 않았냐며 불렀다면 대시로 달려갔을 것이라며 걱정하는 코간에. 그 모습을 보고 말해도 되겠다 생각한 마미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줍니다. 한편 전철로 촬영장으로 이동하는 유이카와 사쿠야. 현장인 바다에 도착한 두 사람. 오랜만에 같이 보는 노을이지만 사쿠야는 유이카가 조금 쉬고 싶다면 혼자 잠시 걷고 오겠다며 거리를 벌리려고 합니다. 일하고 한참 이동한 것이니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배려였지만 오히려 사쿠야가 걱정이 된다고 말하는 유이카. 이미 사쿠야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눈치채고 있는데도 기운이 없고 외롭고 힘든데 계속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것을. 아무리 그녀가 그곳에 익숙해도 참아도 그 모습에서 이미 쓸쓸하다는 것을 안티카라면 알 수 있었기에 그런 유이카의 진심이 담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걱정해줘서 행복하다고 계속 가드를 올리는 그녀. 모든 앞에서 계속 웃고 괜찮으면. 그럼 언제 울어? 왜 계속 그렇게 괜찮은 척 하는 거야? 계속 이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제발 진짜 사쿠야의 마음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 다른 세 사람도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때 대화를 몰려들은 마미미에게 전부 이야기를 들은 코가네와 키리코.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 전해달라고 말하지만 마지막까지 숨기는 사쿠야. 민폐를 끼치기 싫다며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안티카를 모두를 좋아하니까 안티카로 돌아오지 않아도 자신은. 유한, 1人で 平気か? 응, 私は 大丈夫. 사쿠야가 이 子だから, お父さん 頑張れる. 자, 行ってくるな. 行ってらっしゃい. 그 말에 역시 해산을 생각하고 있었냐 말하는 코간에. 왜 자신이 가장 안티카를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외면하고 있냐며. 그런 그녀에게 네 사람은 각자 속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며 그 말을, 그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라고, 여기가 소중한 곳이라고. 문이 열리며 그제야 모두의 마음이 전해지고 드디어 그녀는 속에 담고 있던 그 마음을 눈물을 흘리며 約束するよ。 みんなを信じて 頼りにするって。 안티카 피드를 울리는 감동적인 MOE편, 7화의 배경은 개인 솔로 활동이 늘어난 안티카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로 사무소의 다른 유닛들하고 다르게 큰 임팩트로 인해 급 상승세를 탄 안티카는 솔로 활동이 늘어나며 각자 바빠진 만큼 만날 시간도 없고 어쩌다 만나더라도 잠깐 인사만 나누며 같이 있을 시간이 줄어들며 점점 유닛으로 뭉치기 힘들어지는 상황, 점점 뿔뿔이 흩어지며 제각각의 안티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일이 많고 바쁜 것은 분명 아이돌로서 좋은 현상이고 이것이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앨범 악곡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못하고 나아가 사쿠야는 그런 분위기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멤버들도 만나는 게 힘들다, 안티카로 뭉친 일을 하고 싶다 생각하며 약간의 그런 쓸쓸함을 보이지만 유독 사쿠야가 그런 쓸쓸함을 더욱 깊게 보이며 나아가 외로움, 슬픔을 보이는데 사쿠야의 설정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사쿠야의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홀로 키운 평범한 가정. 아버지는 매일 바쁘셨기에 사쿠야는 어린 나이에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사쿠야는 항상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에게 민폐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항상 괜찮은 척 씩씩하게 버텼지만 속에 담고 있는 쓸쓸함과 외로움은 버틸 수 없고 그렇다고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 언제나 항상 뒤에서 울었죠. 그 외로움을 안티카의 솔로 활동에서 느끼고 나아가 모두가 안티카로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스텝 스토리에서 밝혀지길 사쿠야의 아버지 역시 현재 시점에선 이미 고인이라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멀리 가버릴 것이라는 불안감 역시 찾아왔기에 더욱 쓸쓸함이 강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분명 다른 멤버들에게 민폐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괜찮다며 애써 그 마음을 외면하고 버티고 나아가 모두가 이렇게 빛난다면 안티카가 아니어도 안티카를 억지로 뭉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며 계속되는 쓸쓸함을 잊기 위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만 그것을 알아챈 유이카 그리고 사쿠야와 푸르사의 대화에서 안티카 해산을 암시하는 불안한 소리를 들은 마미미. 유이카는 사쿠야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녀에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달라 바라고 마미미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쿠야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대시로 달려가 속에 담고 있던 말을 전하며 마음속에 꼭꼭 숨겼던 쓸쓸한 마음을 향해 그녀들은 솔직한 말을 전하고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며 사쿠야 역시 자신의 속에 있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외로우면 언제나 말을 해달라는 그 말들, 안티카가 우리가 있을 곳이다 라는 진심이 담긴 유대, 그 전하고 싶었던 솔직하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모이게 되며 열린 그 마음은 그녀들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안티카의 감사제 스토리로 오마주한 스토리로 감사제 준비라는 설정을 앨범 악곡으로 바꾸어서 일부 장면과 스토리를 바꿔서 그 한 편의 안티카의 이야기를 전부 담은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몇몇 부분 빼면 그냥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나아가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표현했던 그 MOE를 애니적으로 해서 지켜봐주고 잡아주고 꼭 안아주며 눈물과 함께 다양한 표정과 장면으로 보여주어서 더욱 MOE를 자극하는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애니 앨범 시리즈의 안티카의 수록 악곡의 공개 역시 그런 MOE를 더욱 자극했는데 그녀들의 새로운 악곡 주황빛에서 미르로를 선보임으로써 더욱 분위기와 마음을 자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 곡은 안티카라는 유닛의 이미지가 아닌 사쿠야가 안티카 모두가 전하고 싶고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담겨진 마음속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전하는 노래였기에 더욱 말이죠. 7화는 안티카 피들이라면 이번 편 정말 슬프게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